지금 뭐 전문가 뭐라고 썼어요? 전문가 멘트 이렇게 써 있어요.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있었어요. 여기 수질 특별 대책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건 항상 그런 말이 나오면은 뭘 조심해야 돼? 업종에 주의해야 합니다. 업종에서 안 되는 게꼭 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펜션까지는 된다는 거야. 펜션. 그런데 음식점은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생각했다가 거기다 뭐 바베큐 같은 파티라도 좀 하면서 물 하나만 가지고 손님을 끌기는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딱 막히는 거야. 그래서 음식은 조리할 수 없다. 여기 옆에 농업 지역에 펜션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고기 구워 먹고 하더라고요. 똑같이 수질 보존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파는 업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누가 구워 먹는지 모르, 주체가 누군지 모르잖아. 손님 자체가 구워 먹는 거는 그건 단속하기 힘들지. 지가 사왔는지 아니면 그 거기서 팔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팔았더라도 그런 정도 행위를 단속하기 힘들다고 그러는 거고, 우리가 장사를 해서 그걸 파는 행위가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농촌에 주는 이런 펜션은 농촌 사람들이 그 장사를 해서 농촌 생활에 보탬이 되라 하는 뜻에서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활발하게 그걸 할 수는 없다.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거든.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이 아니면 이걸 살 수가 없는 거야. 여기서 와서 뭐 1년 이상 사는 사람이거나, 이때 주의할 게 뭐냐면 온 가족이 다 이사 와야 돼. 나만 이사 가면 안 돼. 그걸 위반하는 사람 때문에 철저하게 하는 거야. 혼자 전입 딱 시켜놓고 나이 동네 사람이야 이러고 그냥 사버린단 말이야. 그럼 사놓고 이사 가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쪽에 와서 산 지가 1년 이상 된다는 규정. 지역마다 6개월도 있어요. 1년 이상 살아야 되는 사람 한해서만 저 땅을 살수 있다. 단 경매로 사는 것은 상관없다는 거야. 만약에 경매로 취득하게 되면 그냥 다른 지역에 살아도 상관없나요? 취득자는 거기로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 상관없네요. 다만 이게 농지잖아. 묘지구나. 네. 묘지인데 묘가 없으니까 아무 상관은 없는데. 이것도 농사 줘야 되나? 아, 줘야 돼. 왜냐하면 이게 신기하네. 여기 보면 농지 자격 취득 갖고 오라 했거든. 이거 알아봐야 됩니다. 여기 농지가 답이 40평이 있거든. 여기다 농사를 지은 얘기인지 이 묘지 자체에도 다 농사를 지은 얘기인지를 알아봐야 돼. 그래서 이 40평에만 지라고 하는 거는 농지증이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은 반만 필요한 거야. 농업 경영 계획서가 필요 없고, 그렇지만 농사는 지어야 되거든, 40평을. 그럼 주말 농장으로 해서, 작은 건 주말 농장으로 처리하잖아. 여기가 답이거든요, 지금. 40평이면. 저기다 농사를 지은 얘기야. 아, 네. 그 농사는 한철만 지으면 돼, 한철. 제일 빨리 되는 거, 뭐, 호박이 됐든 뭐가 됐든 손안 보는 거, 그런 걸 짓죠, 보통. 고구마 같은 건 쉬워요. 나도 해봤는데, 고구마는 저절로 막 자라더라고. 캐 먹기만 하면 돼, 한 번. 한두달 걸리나? 세달 걸리나? 나 농촌 사람이 아니라 좀 그런 건좀 무식합니다. 잘 확실해지지 않아요. 한세달 걸리면 농사 한번 친 거지. 그 허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농사를 지었다는 증거는 사진 같은 걸로 제출하는 건가요? 40평 가지고 그렇게 까다롭게 안 해도 해달라는 거예요. 예, 졌습니다. 졌어요. 예, 그러면 친 거지 뭐. 묘도 실제 가서 묘가 없으면 묘가 아닌 거지. 그래서 자꾸 훑어보니까 묘는 없어. 묘 없으면 아무 이상 없어. 묘는 원래 그 지목은 아니지. 지목이 28가지가 있잖아. 근데 원래 지목은 전답, 물, 유라고 해서 전답, 물밖에 없는 거야. 그 전답이 다 변해서 공장이 되고 집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맞잖아. 묘는 어떨까? 묘도 전답이었는데 묘가 된 거야. 한번 지목이 바뀐 거야. 이런 건 바꾸기가 편해. 농지가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네. 편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농지였을 때는 농지 전용 분담금을 내잖아. 공시지가 3분의 1을. 묘지 한번 바꾼 거기 때문에 안 낸다, 이 말이지, 내 말이. 이게 편하다는 게 그거야. 그다음에 여기 농지증 뭐 전문가 뭐라고 썼어요? 전문가 멘트 이렇게 써 네. 있어요.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렇죠? 농지 자격증을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될수 있다. 입찰 전 반드시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겁을 줬는데. 이 농지 때문에 돈을 띈다, 보증금을.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 괜히 해서 경매하는 사람들 겁주면 안 됩니다, 이거. 어떤 경우가 돈을 띠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도 생각해. 농지증이 안 나온다, 그래, 거기서. 공무원이. 그러면 그냥 가만히 집에서 있는 거야, 울면서. 화가 나서 있거나, 술 먹거나. 그럼 뛰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겠, 거 아니야. 이제 안 되는 사유를 받아서 내야 될거 아니야. 아니면 공무원한테 가서 내달라고 하거나. 왜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그 사람들. 농사를 안 지을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주지 안 주지 않을까요?
공무원이고 탐정이고 무슨 추정을 해. 예를 들어서 내가 제주도에다 땅을 샀어. 제주도 공무원이 서울 사시네요? 네, 서울 삽니다. 어떻게 농사를 줘요? 아니, 농사 안 줘요. 그러면 안 해주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핑계라도 내가 공항 근처 살잖아요. 한 시간 나가면 되니까 웃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해줘야 되는 거야. 제주도 살아도 요새는 그 통작 거리 제 거리에 제한을 안 두거든. 그래서 이제 비행기 타고 가면 일주일에 세 번씩 만하면 되지. 그걸 문제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농지청을 주는 거야. 안 주는 경우가 없잖아. 그 다음에 또 뭐야? 가보니까 농지가 아니라 막 세멘트가 깔려 있어. 아유, 저거 걷어낼 거야. 내가 걷어내고 하면 되지. 걷어내고 오세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아저씨 지금 농담하세요? 내가 내 땅이라 해. 지금 내가 가서 걷어내죠. 돈 내고 내 땅 된다면 걷어낼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럼 소득소득 되면서 그게 하나 쓰세요. 이런단 말이야. 각서. 각서 한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안 나올 이유가 뭐가 있어, 농지가.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래도 안 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뭐가 없어. 타협. 이거 안 되는 사유를 써주세요. 나 법원에 제출해야 되니까. 그럼 법원에 제출할 용을 써줍니다. 이거는 뭐 무슨 맺죠 뭐 법 막 찾아가지고 그래서 안 돼서 못 해드립니다. 사유를 써줄 거 아니야. 갖다 내. 그럼 판사님 이거를 보고 허가를 내준다 이거야. 도장을 딱 찍어준다. 왜? 생각해봐. 경매 물건을 받아들였어. 알았어, 내가 경매로 팔아줄게요. 법원에서 받아준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도장을 안 찍어주면 행정부에서 못 팔잖아. 그 판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거 사법부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아. 언젠가 팔아야 되는데 집이 있다, 뭐가 있다 이유로 팔 수가 없다면 문제가 되잖아. 그 판사님이 자기 권리로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야. 허가 결정이 나는 거니까. 농지증이 안 나오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 다 나와. 우리는 경매하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다 해낸다. 그래서 실제 그 말이 맞아야 되고. 농지에서 농지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겠습니다. 예.